제가 바로 다시 왔어요. 아유, 근데 너무 그 전까지와 맵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약간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무나 열심히 좀 캐놔야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과학을 펴가지고 이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좀더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캐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데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돌. 네, 마체테가 있는 것까지는 지금 방금 봤는데 돌이 없어요, 돌이. 결국 이섬저섬 돌아다니면서 돌을 아껴가지고 한 마체테를 한번 만들어야지 어떻게 되겠네요, 뭐가. 그럼 배나 채우고 가죠. 어, 뭐야. 없어? 이 정도가 최대인가? 이것도 다 주워 먹어야죠. 뭐지 이거? 어딨어 내 조개. 이건 뭔가 아닌가 보네요. 맵 중앙에 돌이 있었어요? 아, 제가 시야가 안 좋아서. 아, 있네요. 아, 이걸 어떻게 찾으셨대? 금도 나오고 많은 것이 해결되겠네요. 이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죠. 아,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이 지역에서 건질 건 이거 하나였나? 먹을 거는 근처에 미역이나 따다 먹을까요? 자리도 없어. 돌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있다 하나 더. 마체테. 이게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롤드컵이요? 롤드컵? 아 지금 어디랑 어디 하고 있어요? 롤드컵 저도 봐야 되는데 저거 뭔지 몰라서 버리고 갈래요.
약간 우와. 롤드컵은 어느 순간부터, 아니 근데 롤 자체가 그냥 좀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별로 없지. 보는 건 재밌었는데 김희철님? 김희철님이 누구였지? 그 아는 형님이 나온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만들어서 떠나도 될까요? 일단 아침까지는 버티는 게 낫겠죠? 온 동네가 뱀이야. 밤만 되면 아주 뱀 소굴이 돼요. 고작 코코넛 따위에 불을 붙였는데 아 진짜 죽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투게더요? 예, 투게더 사놓긴 했어요. 누구 같이 할 사람 있으면 하겠는데 워낙 옛날 게임이라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아 폭탄에 죽을 줄이야. 저는 이게 아까 이렇게 슬쩍 가봤는데 안 터지는 것 같길래 솔직히 다시 주워서 좀 던져보려고 가까이 간 거였는데 냅다 터지네요. 첫 지역에서 주술 거 다 죽고 가야겠어요, 이거. 일단 돌을 두 개를 주워서 돌을 불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지역. 돌이 일단 세 개가 있으니까요. 나왔어. 요것도 캐스켈라네요. 돌을 불려야겠어. 일단 근데 제가 남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첫 지역에서 조금 이제 원정에 그걸 맞춰놓고 뛰고 다녀야겠어요.
있는 걸 다 없애가지고 바다로 나가야겠어요. 투게더는 이 DLC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인의 불림까지만 일단 돌부터 다 캘게요. 첫지역이 그래도 좀 크네요. 아 이것도 베기 시작하면은 그거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뱀. 비암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슬슬 마체트 하나 뽑아가지고 아직 조금 더 있네요. 돌이 이 DLC에 이 DLC 버전에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드라고라 같이 좀 나와서 도움이 되는 아이템 뭐가 있어요? 이 섬에 돌은 다 캔 거 같죠, 일단? 역시 방치질 참 좋아요. 그거는 만드라고라면 조금 많이 나오게 해놓으면 굉장히 난이도가 내려가는 좋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래도 빵센 것 같아요. 불부터 피워야겠네요. 아 나무가 좀 아깝지만 구워 먹어야 되니까요. 나무야 좀 캐면 되죠. 내일 만들었나? 버릴 게 없는데 버릴 게 없어. 좀 아니었던 결정이었던 것 같지만
이야,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뱀 나올 것 같죠? 걱정이 됩니다. 바나나인가 이거? 바나나 나무네요. 일단 대나무부터 그럼. 대나무 캘 때까지 한번 캐볼게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섬을 기점으로 근처에 있는 해양 어쩌고들 다 해먹어봐야겠어. 그러면은 자리부터 펼게요. 이쯤에다가 금이 하나도 없었나? 아, 이거 넣을 데도 없어? 금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캐도 쓸데가 없는 게 아니고 놀 데가 없네요. 일단 뭐 캐본 거니까. 놀 데 진짜 없다. 어차피 곡괭이 이거. 부셔진 거. 일단 직진해 보겠습니다. 정동으로. 땅이다. 시작부터 금이 있네요. 먹어. 뭐 어떡하죠? 뭘 버리죠? 먹어.
여기가 아까 산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금도 있고. 여기가 아까 산보다 안 왔네요.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겠어요. 어, 거미도 있어. 일단 금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상자는 못 갖고 다니더라도 일단 뭔가 과하게 좀 투자를 해서 배낭이라도 만들어야겠어요. 내려놨어야 됐나 이거? 너 내 동생만 일어나봐. 망했다. 야, 잠깐만 살려줘. 와, 불을 못 피네. 피한다. 피한다. 불을 못 펴요. 재료가 없어요. 야, 이거 어렵네요. 뭔가 이 정착할 땅을 찾기 너무 힘들어요. 전 그러면은 거인 좀 마저 할게요. 사놓고 뭔지 모르겠어서 한번 해봅니다. 옛날에 했을 땐 이 캐릭 좋아했거든요? 아, 얘가 아닌가? 기계 같은 캐릭터 있었어요. 얘였던 것 같은데? 이 캐릭터 되게 좋아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얘로 뭐 저 지금 하고 있는지 맨날 했어요. 그 일단 뭐 나무 자원 같은 게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제가 해볼까요 이걸로? 근데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거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걸로. 여기까지만 해서. 아,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만드릴 게 없거든요. 요 정도만 해놓고 먹을 거만 많이 챙겨주면 되게 센 걸로 아는데 허기 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시작부터 새질이요? 아까 그 모드 캐릭터들이 좋은 게 딴 게 아니고 이동 속도가 좀 빨라서 좋아요. 기본 캐릭터들은 몇 가지 이동 속도 빠른 애들 빼곤 다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풀이 풍부하게 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로봇을 좋아했거든요. 기어 몇 개 먹으면 엄청 빨라져가지고. 썩은 거 먹어도 되고. 맨날 들고 다니다가 기어 먹인이라 썩었는데 걔는 참 좋아요. 페이스가 가라는 대로 갑니다. 일단 아까 그 세이브 포인트 3개 4개 발견했던데 그 벌에 한 3번만 안 죽었어도 드넓은 똥밭과 다 좋았는데 그 맵 좀 아쉽네요. 놓친 거. 투게더는 맵 자체가 좀 다르게 생겼네요. 투게더는 제가 어서 하는 거 봤는데 한쪽 편이 막 다 유령돼가지고는 몽창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쪽 편이라기보다 한 명? 두 명?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정신력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전이랄 게 있어요. 다 DLC잖아요, 이건. 만드라고는 언제든 먹을 수 있게 좀 들고 있고 먹을 거나 좀 이렇게. 불피울 준비는 됐고, 아, 아까 불피울 재료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두워요. 습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돼지 동원에서 좀 캐다 보면 여기 습관이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 동네 나무가 많아서.
계속 있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기어 좀 묶겠다가. 야, 너무 한 거 아니냐? 되게 처음부터 빡센 애들인데요. 전 저걸 이용해서 애들을 죽인 다음에 기어만 집어 도망칠 생각으로 한 건데, 저 비숍처럼 생긴 애가 원거리 공격해내요.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 같죠? 횃불이 타 들어가네요. 오. 초반에 부지런히 주선해. 뭐야? 이거 비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엄청 오는데 비. 어? 일단 불부터 켭시다. 추우니까. 이게 다 타기 전에는 끝나겠죠? 싸움이야? 이런 네, 봄으로 시작된 것 같죠? 비하고 번개가 엄청 치네요. 아, 이게 다 젖어가지고 빡이 쳐요. 맨날 다 젖어있대요. 돼지랑 싸움 붙여야겠다. 이 젖으면 뭔 기복인지 모르겠는데 다 이게 다 녹색이 되더라고. 아니, 파란색이 되더라고. 여름 시작이 그나마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가을은 겨울이 너무 가깝고. 나무를 좀 캐야겠어요. 혹시 막 도끼 놓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래요?
이제 돌만 찾으면은 초반전은 다 모으는 것 같아요. 나무는 채취하기 너무 어려운 자원인 것 같아요. 딴 거에 비해 이게 몬스터를 잡아서 차라리 오크한테 먹이를 주면서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키긴 해야 되는데 캐긴 해야 되는데 오고 여기 이거 금방 캐다가 가서 자리 피면 되겠네요. 여기 아침까지 기다렸다 만드레기 뽑아가고 싶은데 돌이나 캐고 있을게요. 초석 괴물주 좋네요. 이 그냥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 피나봐요. 그 화면에서 뭔가 갑자기 움직이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돼. 불 붙이면 나무가 있는 대로 갈게.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나무. 아, 어제 와우를 새벽 6시까지 하다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불 지르면서 하는 거면은 그 두 번째 캐릭터 있잖아요. 불 지르면은 체력 차는데, 아니 체력이래, 정신력 차는데, 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불 붙이면 다 번질 각이죠? 이 정도만 해도 설마 여기 번지겠어요? 어이구 번지네 이거.
오호. 비가 또 오네요. 이런 거 나중에 다 잡아가서 이리 와, 내 동생. 놀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냅두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 근처에서 누굴 죽여야 되나? 뭔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뭘? 일로와. 너 하나면 돼. 됐다. 싸우자. 자, 이 해골은 뭘까요? 싸우자. 튼튼하네요, 이거 움직임. 와, 이게 뭐야? 신신 겁나 학살자네. 일단 당장 이 거미줄이 부족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죠? 아, 이거 이 캐릭터 좋네요. 아까 그 벌 때도 이 캐릭터였으면 다 녹였겠다. 이리 와. 거미 따위 무섭지 않다. 거미 따위 무섭지 않다.
아프다. 아프다. 거의 무서워졌습니다. 주먹질도 하네. 이게 낫지. 아, 귀찮아. 할까요? 아, 자리도 없는데. 금은 좀 들고 갈 가치가 있죠. 그래도 다음에 다시 오기 귀찮으니까. 이런 데다가 정신력 쪼그라든 거 봐요. 예, 예. 이거? 무덤 판 다음에 무덤 구멍 안에 뭘 넣어요? 사람을요? 아, 이거를. 넣어볼게요. 정신력이 좀 후달리네. 이거 왠지 50m로 떨어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된다. 아, 이거 마늘 오라 그냥 죽을 거야. 하긴 그 아까 그 기어를 주어야 아이스박스를 또 만들지 않나요? 금과 함께. 너무 많은 것 같아. 만들어 보라를 먹으면 정신력도 차네요? 아, 비도 오네. 이거 나중에 와야겠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캐기에. 지금 다 캐기에 너무 많은. 화면이 까매요? 잠시만요.
혹시 막 끊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리 가. 저리 가. 네, 뭐 다음 우와. 방역띠를 맞아라. 주먹질로 죽였습니다. 다음 팟 화면은 안 끊기나요? 화면 나오기는 해놨는데. 요즘 뭔가 좀 이상해요. 다들 서버가 연이어가면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울상인 게 왠지 좀 있으면 죽을 각이에요. 꽃을 주스로 다니겠어요 이제. 정신력이 후달려졌어요. 이놈이? 그쵸? 그러면요, 그 화면 고치기 위해서 제가 움직이는 화면이 필요해가지고요. 이거 잠시만 멈춰놓고 광고 같은 거라도 하나 틀어서 고치고 올게요. 이거 잠시 끊었다가 금방 고칠게요.